서울 아파트 매수세 또 관망세 돌입 8주 연속 둔화.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매수세가 사라지고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. 6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이번 주 0.16% 올라 전주 0.24% 대비 상승폭이 둔화돼 8주 연속 오름세가 꺾이고 있다. 이달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매물이 소진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탓이다. 당분간 거래 절벽이 계속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. 서울은 서대문 0.59%, 동작 0.43%, 마포 0.37%, 관악 0.36%, 강동 0.31%, 강남 0.27%, 용산 0.27%, 성북 0.16%, 중랑 0.15%, 강서 0.14% 등이 올랐다. 일부 실수요가 대단지 아파트 거래에 나서면서 가격이 올랐다. 신도시는 병촌 0.05%, 분당 0.03%, 동탄 0.1%, 김포한강 0.1%, 광교 0.1% 등이 소폭 상승했다. 병촌은 실수요 거래가 간혹 이어지며 가격이 소폭 올랐다. 경기 인천은 안양 0.12%, 광명 0.7%, 군포 0.5%, 광주 0.5%, 구리 0.4%, 용인 0.4% 등이 올랐고 평택 -0.3%, 안산 -0.2%, 김포 -0.2% 등은 다소 주춤했다. 안양은 대단지 신규 아파트의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올랐다. 서울 전세는 송파 -0.33%, 양천 -0.15%, 강동 -0.10%, 금천 -0.07%, 서초 -0.05%, 강남 -0.05% 등이 하락했다. I'm not a writer. Okay. 반면 성북 0.6%, 강서 0.5% 등이 소폭 상승했다. 송파는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매물 소진 속도가 늦춰지며 하락했다. 신도시는 위례 -0.58%, 분당 -0.10%, 김포한강 -0.5%, 일산 -0.5%, 산본 -0.5% 등이 떨어졌다. 위례는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입주인은 차 도래한 단지가 늘면서 하락했다. 경기 인천은 오산 -0.55%, 안산 -0.23%, 안양 -0.18%, 의왕 -0.13%, 광명 -0.9%, 평택 -0.7% 등이 떨어졌다. 반대로 성남 0.6%, 광주 0.2% 등은 올랐다. 전반적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입주 증가 여파가 컸다. 부동산 백열내 관계자는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와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수요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매도 매수자 간 줄다리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.